네, 준비를 하고요. 전장상토를 조금 후에 다음과 같이 물을 살소를 하고 그 다음에 당사 삼국통일을 네, 살포를 합니다. 다음에 이제 접시를 사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경량산소를 접은 후에 우리 풍년농사 반갑습니다. 저는 강화에 사는 그 인천광역시 강화군 다두에 사는 김명수라고 합니다. 우연찮게 그 저 경농에서 시험을 작년에 한번 해봤어요. 제가 보기에는 그 타사보 제품보다 그 월등하게 그 일단 매트 형성이 잘 되는 거고 경충에는 뭐 그 일기 변화에 좀 변하지만 그래도 좀 경충에 좀 강한 면을 조금 그 타사 제품보다 좀 느껴봤고 올해도 사용을 할 계기가 됩니다. 타사 제품도 거의 삼국통일한 동일한 제품이 있는데 거기는 타사 제품은 일단 가격이 좀 비싸고 기본 초기 1차적인 병충해를 방지하고 또 떠나서 그 문구병이나 그 입도열병, 부열병까지 방제를 해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그렇다면 100% 권장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보시다시피 일단 매트가 짱짱하게 잘 되어 있고 일단 색이 청명하다고 해야 할까. 색깔의 선명도가 타사제품보다 좋고, 올해처럼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더욱더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좋은데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. 써보셔야 합니다. 이게. 한국통일, 좋아요!